자, 물풀이 나무가 땅에 한번 제가 물에 한번 풀어놔 보겠습니다. 얼마나 물이 풀어지는지 비벼서. 오늘은 거창에 있는 휴양림에 왔습니다. 은행나무의 박원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수목 볼 만한 게 있는지 있으면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수목은요, 물풀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풀의 나무를 굉장히 아주 쉽게 구별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나뭇잎이 붙어 있는데, 소엽이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런 식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도나무라든지, 가래나무처럼, 잎이, 이렇게 소엽들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수죠. 홀수. 여기에 나와 있는, 홀수 긴 모양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녀석이, 매미 위에 있네요. 여기에 요게 기수죠. 이게 가장 커요. 다른 나무들은 저게 마지막에 짧아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게 특징이어서 저는 굉장히 잘 구분하는 편입니다. 네, 보시면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잎은 마주나기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홀수 긴 모양이고, 마주나기가 되겠고, 끝은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둥그스름한 우리 혀, 도란형처럼 생겨 있고, 겉이는 약간 있는 것이 살짝, 외부거든요. 거칠어요. 살짝 거치는 면이 있는데,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짝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물풀의 나무는 이 가지를 꺾어서 물에다가 풀어놓으면, 물에다 넣어놓으면 물이 푸레진다, 푸르스름해진다라고 해서 물풀의 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이 물풀의 나무는 지금 계곡에 물소리가 들리시지요? 약간의 그 습윤지라든지 이런 쪽에 자라고요. 키는 뭐 교목입니다. 전국구에서 생육을 하고요. 이렇게 수피가 갈라져 있어요. 근데 아주 그렇게 많이 굵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얇게 갈라지기 때문에 감나무보다는 상당히 좁게 갈라지네요. 20m 정도까지 아주 크게 자랍니다. 산 계곡에 물소리가 나는 주변에 보면은 흔히 볼수 있는 게 물풀의 나무기 때문에 특징들을 보시면은 금방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물풀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물풀의 나무가 땅에 한번 제가 물에 한번 풀어놔 보겠습니다. 얼마나 물이 풀어지는지 비벼서. 예전에 제가 떼죽나무를 떼어서 물속에 넣으면 떼죽음을 당한다고 물고기가 했는데, 한번 풀어놔 보겠습니다. 물이 푸르스름한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고요 있는 물에 넣어야 물이 푸르러질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요. 아하,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나무 잎을 이렇게 좀 비볐어요. 보면은 녹색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손에 보면은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하하, 네, 약간 여기 보면 방금 이렇게 놓으면 녹색 푸르러지죠? 아, 얘가 즙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즙이라기보다는 꼭
염색해 놓은 물이, 물감에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 손바닥 보면은 아시겠죠? 하하. 저 이거 처음 해보는데,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해서 그랬는데, 저 지금 처음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 아, 일리가 있네요. 뭐, 냄새는 그냥 풋풋한 풀향만 나고요. 네, 뭐 건강한 냄새입니다. 물풀의 나무 증명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녹색이 확 나오네요. 은행나무의 박원장이었습니다.